소식만 청주 시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절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중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브리핑 발표를 맡은 홍보만사 김영재 청주대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지대한 관심과 성원의 힘으로 출범한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8월 19일 첫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전체 회의 5차례, 질문 TF 회의는 14차례 진행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본 거버넌스를 신뢰와 배려로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간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 일정과 운영 규정에 대해 합의하고 회의 공개 원칙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거버넌스 운영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여 필요시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6명의 실무 TF 위원회를 워킹그룹으로 구성해서 전체 회의에 논의할 안건을 연속 조정 합의 후 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회의 공개와 더불어 객관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 여러분과 이해 당사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체 회의에서 직접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회의에서 가장 먼저 거버넌스 운영 로드맵을 작성했으며 그 첫 단추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공원, 도로, 녹지 등의 난개발 대책을 위한 논의 구조의 틀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3단계를 구성해 집중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1단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세우고 2단계로 매입금액 및 적용수법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보며 3단계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민간공원 개발을 검토 조정하여 최적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2단계는 장기 미집행 전체 도로와 완충 녹지에 적용하였고 1, 2, 3단계는 전체 공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원의 경우 녹지 축과 녹지 연계 체계를 강화하도록 도시 녹지 체계 형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대표 및 거점 공원을 활성화하도록 생활복지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공원을 배치하도록 계획 기준을 세웠으며 이에 대한 평가 항목을 공원 조정의 가치, 재정 투자의 효율성, 형평성, 이용성으로 구분해 연계성과 정확성이 있도록 했고 평가 항목 4개는 세부적인 평가 지표를 16개를 세워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기존에 시가 수립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없었던 녹지축 형성도, 공원의 역사성, 생활 SOC 접근성, 공원 확장 가능성을 추가로 포함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전체 공원 68개소 중 청주시 선정 필수 공원 25개소에서 33개소로 당초 예산 요구의 범위 내에서 8개소를 추가하는 거버넌스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검토 기준을 세웠습니다. 개발 압력이나 광역교통 영향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도로는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주거지역은 취소한 주거 환경을 보존하거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며 소등의 전면 해제를 불허하되 음면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을 고려하여 십자형의 도로망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전체 도로 82개소 중 청주시 선정 필수도로 40개소에서 41개소로 당초 예산 요구의 범위 내에서 1개소를 추가하는 거버넌스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환경 보존과
난개발 방지 기능을 하는 완충 녹지는 주거 환경 보호, 개발 압력이 높은 간선도, 공원, 논리형 중심지 생활 가로의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검토하여 필수 시설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전체 녹지 중 청주시 선정 필수 녹지 22개소에서 16개소를 당초 예산 요구 범위 내에서 6개소를 감안한 거버넌스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공원, 도로, 완충 녹지는 그 기능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공간별로 구분하여 공원, 도로, 완충 녹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보완되도록 패키지로 검토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시가 수립해 놓았던 우선순위 선정 기준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더욱 촘촘한 검토를 통해 필수 시설 등이 선정되었고, 이는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최상위 조성, 설치에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필수 시설 계획은 상당한 경제 효율성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공원, 도로, 완충 녹지 등 도시계획 시설 전반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결과에 따르면 의도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을 적용할 때 새롭게 설정된 계획이 기존 계획 하위 총시설 면적보다 2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한 기준을 시와 시민단체가 전문가 집단이 지난 한 달의 기간 동안 불철주야 열띤 논의 과정과 공동작업을 통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수립했다는 사실이 또한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버넌스는 우선순위 필수공원 중 하나인 내봉공원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과 종합디자인 차원의 거버넌스 종합의견을 향후 행정 절차 과정에 전달하여 최선의 대안 마련에 숙고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는 최근 구용공원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용공원은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전체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난개발 방지 대책의 기본 원칙과 평가 기준 하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지켜나가자는 데 구용공원 대책위가 공감하고 양보하여 앞서 보고드린 전체적인 계획을 우선 수립한 후 최근 들어 집중 논의를 재개하였습니다. 구용공원의 경우 청주시 녹지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고 인근 주민들의 보존 욕구와 또한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 보존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기본 세 가지야 공원 조성,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도시계획적 관리에서 파생시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난개발 대책을 위한 3단계 논의 구조를 기본 틀로 잡고 여러 가지 조합의 방어 전략을 세밀한 분석을 통해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공원 개발 제안서에서 제안서가 들어온 1구역에 대해서는 9월 30일 전체 회의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버넌스는 더 많은 이해 당사자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오는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간담회를 열어 구용공원 관련 토지주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거버넌스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 등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버넌스의 진행 상황은 회의 공개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됩니다. 전체 회의 공개는